자, 손흥민 선수가 이 지금 부상 뉴스가 있어요. 네. 뭐 아직 오피셜하게 땅땅땅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지금 인터뷰들에서 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더라고요. 70분에 빠지는 게. 그래. 그래서 어제 다들 약간 왜 빼? 왜 빼? 우리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색할 정도였나요? 어색하죠. 그런 시간대에 거의 빠진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진짜 익숙합니다. 그 포체티노와 라멜라 시절에 손흥민이 항상 먼저 빠지는 그 모습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어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사실 그 몇 년 전에 아팠던 그 기억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예. 그럼 우리 얼마나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예전이야. 그런가? 예. 아직 너무 그거 첫 시즌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뭐 한 6년 됐어. 그렇게 오래됐나? 형 30대 때. 나 스페인 있을 때 아니야? 세은이 태어나기 전에. 아 그래 세은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예전이야. 왜냐면 손흥민이 교체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본 지 우리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 그렇지. 그리고 선발 걱정도 안 하고 아예 안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제목을 애드 이제 우리가 현장 갔다 왔을 때 켜놓을 때 손흥민 선발을 적어놓고 가요. 미리. 왜냐면 무조건 선발이니까. 부상이 아닌 이상이야. 그쵸. 그래서 70분에 교체돼서 나갈 때도 엥? 그러다가 아 저거는 염려나 예방 차원인가 보네요. 그리고 또 테이핑도 있었으니까 그 얘기 아닌 이상이야 손흥민은 빠질 리가 없다는 거지. 예. 그러나 저는 그때 그 첫 시즌에 그 아픔 정말 그때의 기억이 약간 좀 생각나서 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경기에 나 존나 비웃었거든. 야 아, 봤어. 솔직히 그렇게 하지 얘기하지 마요. 뭘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마요. 내가 비웃었어? 형이 비웃었죠. 아니 분위기가 그러고 애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옆에서 비웃어도 돼? 아니 그 사람들이야 대면하는 게 아니라 비웃는 그냥 게 아니고 거지만.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방송하는 입장에서 그냥 니 채널을 비웃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안 하던데요?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안 하던데? 아, 자 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테이핑 있잖아요. 어 테이핑형 전문가야. 막 딱 있을 때 뭐야 저거 부상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선수도 경기 전에 테이핑 다 하고 나갑니다. 근데 장비가 테이핑을 챙기진 않죠? 아니죠. 의무팀이죠. 의무지. 테이핑을 선수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아파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뛰어야 되는데 리얼로 압박을 빡 줘가지고 나 뛰어야 되는데 이 형이 어떻게 되나 무리해서라도 뛰고 싶다. 그래서 정말 아픈데 뛰는 경우 네. 내지는 요즘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내지는 100%가 아닌데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테이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수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한 번쯤은 다쳐본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좀 심하게 다치거나 불안한 부위들. 그래서 테이핑을 합니다.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테이핑을 하는 거고 또는 본인이 약한 부위에 다시 재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 미리 방지하는 척. 발목을 자기 잘 자주러 간다 그러면 발목 테이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목 테이핑 하면 너무 답답하더라고. 불편할 것 같아. 근데 나도 오른쪽 발목이 헷가닥 헷가닥 좀 돌아가니까 해서 좀 테이핑을 해도 하는데 좀 네,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진짜 예민한 선수들은 강도 살짝 틀려주면 다시 아 새로 하고 그런 선수도 있어요. 그렇겠지. 그게 얼마나 중요해. 몸 네. 쓰는 건데. 손흥민 선수도 이제 뭐 테이핑 당연히 그죠? 할 거고 어제 이제 톱으로 나와서 뭐 경기 자체가 너무 졸전이라 이거는 뭐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공이 많이 가지도 않았고 이겼지만 졸전이었다. 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한테 일단 볼도 많이 안 갔고 네. 뭐 기회 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슈팅하면서 뭐 물론 이제 조세사가 잘 맞긴 했지만 뭐 스탯은 이 정도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와 완전 죽었네 이런 경기력도 저는 아니었다라는 스탯이라고 보는데 손흥민 네 손흥민은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에게 스탯을 얘기하는 게 공격진들에게 어제 뭔가 얘기할 수가 없어. 경기 그쵸. 자체를 완전히 그냥 울버햄튼한테 두드려 맞다가 끝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누누 감독이 72분에 손흥민을 뺐습니다. 네. 그리고 해리케인 들어갔죠. 그러니까 보통 해리케인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흥민을 빼기보다는 측면 자원 중에 특히 이제 왼쪽을 빼고 거기에 손흥민이 옮겨가고 케인 이제 톱으로 올라가는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니 뭐 투톱처럼 쓰든지. 근데 둘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사람들도 의아했죠. 손흥민 빼네. 근데 손흥민이 딱 저 타임에 빠진다? 이거 부상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손흥민이 계속 허벅지에 테이핑을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흥민이 원래 거기에다 하는 선수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테이핑을 항상 하고 그랬던 거는 못 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왔다면 뭔가 이상이 있었던 그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 후에 확인을 좀 해봤더니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습니다. PA 스포츠의 조나단 빌, 토트넘 전담 기자가 누누 감독이 의하면 손흥민은 워밍업 때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는데 경기 뛰는
데는 문제 없다 했다. 근데 누누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게 햄스트링 쪽인가? 햄스트링 쪽. 예, 햄스트링이 느낌이 이상하다 갑자기 확 오거든.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아슬아슬하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약간 좀 어쩔 때는 허벅지가 간질간질해. 허벅지 아니. 아, 올 것 같다 뭔가. 아니 그런 느낌도 아니죠. 아니야? 간질간질 좀 뭐가 이렇게 저렇게 뭔가 아픈 건 아닌데 이게 불편하냐? 하다가 뛴단 말이야. 뛰다가 갑자기 뚝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빡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예 정말 부상 염려가 제로인 상태에서 탁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있지.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햄스트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와 이거 언제 걸릴지 모른다. 이거는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 선수마다 좀 다른데 막 그러니까 저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그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있대요. 아 이거 나 오늘 오겠다 뛰면 이거 햄스트링 올라올 것 같다 하면 이제 응원팀 미리 얘기해서 조금. 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 그럼 뭐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아예 느낌이 없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대요. 있어 있어.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굳이 따지면 전자 쪽이 좀 가까워진 거죠. 약간 조금 애매하다 싶었는데 일단은 문제가 없으니까 뛰었는데 적당한 타이밍에 빼준 거죠. 또 이전에 햄스트링에 대한 그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햄스트링 올라왔었으니까. 네네. 지난 시즌에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면서 내 햄스트링 쪽에 마법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는 일단 추후에 조금 더 정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만약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뭐 한 경기 뭐 두 경기 빠진다 치면 그리고 보통 햄스트링이 빡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는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손흥민 빠진다 그러면은 토트넘 누누 감독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만약에 손흥민의 이 부상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곧 A매치 주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본인들의 리그 경기나 컵대회 경기를 다 놓치는 이런 상황까지는 좀 방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네. 근데 대표팀에서 손흥민이 필요한 벤투 감독이나 또 대표팀에서도 언제나 퍼포먼스를 내고 싶어하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또 언제나 부상을 아쉬운 거니까 뭐 와서 만약에 또 이제 못 뛰는 상황이 있으면 이게 뭐 사실 비행 그렇지 뭐 그런 피로도도 이제 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리그 경기까지 그리고 뭐 이제 토트넘의 그런 뭐 컵 대회나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치면 이게 전방에서의 구 왜 이렇게 가까이 쳐다보세요? 여기서 이러고 보는데 아니 방금은 거의 연인 쳐다보듯이 쳐다봤어. 피부가 그렇게 푸석푸석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 그거 잘 바르고 있어요 로션. 아 그래요? 자기 전에 이거를 바르고 자니까 수분 크림. 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아, 왜 이렇게 관리를 하지 했는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FA잖아. 보통 남자들이 그때 관리를 많이 해. 아, 네, 진짜. 그때는 푸석푸석할 때는 여자친구 있을 때였고. 보통 남자들이 솔로일 때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뭐 또 그렇지. 여성분들도 그렇지. 남성분들도 솔로일 때 더 좀 이제 매력 어필이 돼야 되니까. 원래 연애하면 살찐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나? 무관심, 노관심 아니었나요? 에? 그 친구가 날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 뭐 어차피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넌 이미 내 여자다. 오 최민수다 최민수. 곧 또 이제 또 여자친구 생기면 다시 또 더러워지겠네요. 뭔 곳이에요. 뭐 아는 거 있어요? 아니 말고 그냥 누가 뭐 D 좀 밟았나요? 아니 뭐 안 사귈 거예요? 에? 사귀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만나고 다니잖아요 지금 사귀려고 어떻게 뭐 아세요? 아, 좀 뭐 풉니까? 아니요. 제발 은혜를 멈춰주세요. 제발 은혜를 멈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토트넘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예. 이제 뭐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요 누누 3백 쓰지 않았냐? 3백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저는 3백은 사실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토트넘 3백에 썼던 팀도 아니고. 아, 뭐 포체티노 시절에야 무리뉴 시절에도 뭐 필요하면 섞어서 쓰는 경향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메인이 됐었던 적은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이러면 그거죠. 해리 케인을 전방위적으로 쓰고 윙포드에 베르바인 루카스 모라 브리아니를 돌려서 쓰는 방식을 그렇죠. 써야 되는데 그 방식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아마 이제 이적 시장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분명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 맨체스터 시티가 만약에 비드를 할 거라면 최종적으로 지금쯤에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레비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해리 케인은 어제 나와서 역시 전방에 케인이 있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 보여줬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맨시티 1라운드 때 데브라이너 나왔을 때 약간 경기장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죠. 케인이 들어왔을 때도 확실히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달라지다 보니까 공격이
거기서 비비더라고. 그래. 버텨주는 게 있잖아. 나는 케인을 이번 다음 라운드에 만약 손흥민이 못 나온다면 모우라 베르바인과 함께 써야지. 케인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저는 뭐 아다마가 만약 어딘가로 이적을 한다면 손흥민과 같이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 아다마 트라우레 이 토트넘 링크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있어요. 1순위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다마 너무 했잖아. 네. 뭐 쟤 너무하지. 쟤 너무해. 네. 어 너무해. 자랑이 하더라. 어 마무리가 좀 그래서 마무리를 좀 포함하더라도 이 선수는 야 저 선수 어떻게 한번 내가 데리고 좀 써보고 싶다 생각 날 것 같아. 그리고 누누는 또 써봤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윙포워드에서 뭐 로트가 돌아가겠지만 베르바인은 그냥 딱 잘 되는 타이밍만 잘 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잘 되는 빈도도 적어요. 어제 근데 이상한 개인기로 빡 하고 제 깨나가는 거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나 그 아다마 트라우레인 줄 알았어. 빡 하고 나가는 거야. 우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그 기술을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속도도 너무 빨랐기 그래. 때문에 오히려 우와가 아니고 아 진짜 제대로 얻어 걸쳤구나. 아니 그리고 진짜 소가 뒷걸음 지치다가 뭐 하나 밟았구나 막 이런 거. 내가 약간 그런 거 막 거기서 사실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졌다고 보지 않고 그렇지 감이야. 본능이야. 그건 진짜 본능이야. 툭툭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된 거야. 언젠가 자기가 트레이닝 하다가 연습하다가 한 번쯤 해봤던 게 그래. 그때 툭 튀어나온 거지.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래 이 선수도 프리미어리그거든. 그래. 축구 60억, 70억 인구 중에서 제일 잘하는 100명 안에 들어가는 정도 선수일 거 아니야. 아, 진짜 대단했어, 그거는. 근데 이제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모우라는 좀 기복이 심하죠. 그렇죠. 맨시티전은 어우, 축신. 이 친구가 왜 네이마르한테 비볐던 유망준지를 네. 보여줬다 했는데 기복이 너무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브라이언 힐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브라이언 힐은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아직은 피지컬적으로 많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모습을 바로 보여줄지는 의문이고 일단은 베르바인 루카스 모라에다가 아니면 로세르소를 좀 측면 쪽으로 돌려서 일단은 뭐 막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예전에 델레알이 잠깐 측면 쓰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스위칭을 유도를 했었던 적도 네. 있으니까 그거를 누누가 이제 알아서 만들어야지.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어쨌든 경기력을 졸전이 지연정 1라운드 2라운드 승리를 했고 그래 2승이에요. 또 무실점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수비 단단하게 하고 네. 해리케인 전망에 두고 또 비벼야지 뭐. 일단 손흥민 없는 동안에 버티고 이제 문제는 경기력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사실 유로파 컨퍼런스를 빨리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또 토트넘 입장에서 거기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컵을 그냥 던지는 것이 맞는가? 그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그렇습니다. 어쨌든 토트넘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빠르게 회복이 돼서 우리가 빨리 보는 게 좋으니까 잘 이게 또 햄스트링 관련된 부상은 무리해서 빨리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태가 지난 시즌에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잘 회복해서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경기에 나 존나 비웃었거든. 야, 아, 봤어. 솔직히 그렇게 하지 얘기하지 마요. 정말로. 뭘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마요. 내가 비웃었어? 형이 비웃었죠. 아니, 분위기가 그러고 애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옆에서 비웃어도 돼? 아니, 이 사람들이야 대면하는 게 아니라 비웃는 그냥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방송하는 입장에서 그냥 리액션을 하고 비웃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안 하던데요? 그래 맞아 이렇게 안 하던데? 페페 이정현은 7,200만 파운드로 무리던 약 1,100억원에 달한 안필드로 드로이사가 다닌 슈퍼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베렌트 레노 3 점수 15 옆에서 지금 팀 좋아 뭐하고 있나 조용히 있길래 그런 팀 어디에요? 인천? 이렇게 어제 없던데? 축구 커뮤니티에 온통 그거 도배였어. 도배. 아니 그게 존나 웃기더라. 아스날 퍼큐 이게 그거는 존나 웃기더라고. 갑자기 그렇게 욕을 하는 그러니까 잡아야 돼. 아니 그리고 그게 그 음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이게 개킹 받더만. 그 VJ 특공대 그거 내가 지울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우면 안 돼. 노핑뽕 그거 지우면 내가 봤을 때 돈을 반절로 줄 수도 있어. 번개맨 골반약으로 까무버터란 네가 선택한 팀이다. 그 아니 뭐 왜 웃는 거야? 뭐가 웃긴데? 아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 중인이 형 걱정만 이제 석점슛 넣으면 되니까 그런 거 그것도 세점슛 세점슛이야 석점슛도 아니야. 중인이 형 힘내세요. 세점슛 넣으면 역전입니다. 나 그리고 아 그렇구나 이제 그 아저씨도 좀 익숙해질 때쯤에 갑자기
중일에 밥 먹었어? 그 최준 골도 먹어. 아, 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밥 먹었어. 정윤아 밥 먹었어? 골이나 먹어. 김지수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이 경기가 평생 안 끝났으면. 그 음성 킹 받는 거야. 정윤이 형 킹 받지 마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 나오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